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김홍근입니다. 네, 먼저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지역원과 한글 순글 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캘리그라피 교류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지중해 지역원 윤용수 원장님과 차우석 한글 순글 디자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전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박정균 부산시장님은 안 오셨습니다만 우리 특보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사이드 바담치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호사메딘 엘라엘리 주한 리비아 대리 대사님, 대사 대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국내 초청연사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글의 날을 맞이하여 한글, 아랍어, 페르시아어, 캘리그라피 교류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캘리그라피를 주제로 한국과 중동 지역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대중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하이브리드형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와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전시회 또한 한국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함께 증진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풍성한 문화 교류의 장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언택 시대 소중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이번 교류 전시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지중해 지역원 구성원들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전시회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전파를 통한 지식사회로의 공헌을 실념으로 설립된 영광도서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우리 사장님께도 각별한 저의 우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부산외대 지중해 지역원과 한글 손글 디자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루 속히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